네, 오늘은 그 EPTA 표준 교재에 있는 파트 1, 태스크 A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요구되는 것이냐면, 교신의 지시사항 또는 복장 내용을 듣고 적절히 응답하는 리드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영어의 사용 없이 표준 교신 용어 위주의 응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ATC 커뮤니케이션의 용어 관련된 용어들만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겠고요. 조종사와 관제사로서 정확한 발음, 억양, 속도로 효율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EPTA 4급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이면은 발음 억양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채점자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유창하게 빠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버벅거리는 것보다 아주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문제의 구성은 지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주어지고, 응답을 녹음하게 됩니다. 지시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텍스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이글 자체가 나오고 이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direction 나와서 You will be listening to four ATC instructions. 자, 당신은 네 개의 ATC 지시사항을 듣게 될 겁니다. Your call sign will be Hotel Lima 123. 당신의 콜 사인은 호텔 리마 123일 거고요. Listen carefully and make a correct readback for each of them. 잘 듣고 그 다음에 올바른 리드백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Repeat or say again available once only. 그 repeat 라는 표현이나 say again이라는 표현은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그 듣기를 하는 동안에 메모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꼭이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지시문은 텍스트로 나오고요. 문제는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듣는 동안 메모 가능하고 그 메모를 활용해서 리드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Hotel Lima 123, stop climb at flight level 260 due to traffic.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은 이 음성을 듣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뭐, stop climb, 이런 것도 뭐, shorthand를 사용해가지고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cord your full readback 해서 응답을 구두로 해서 20초 내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1번 예제 같은 경우는 뭐 20초가 아니고 5초 정도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리드백을 해보면은 Stop climb at flight level 260. 그 다음에 due to traffic 이런 거는 리드백 할 필요 없는 정보고요. 마지막에 내 콜사인인 호텔 리마 123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파트 A의 태스크 A는 어떤 과제이냐?
항공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교신 능력에 대해서 4개의 문항, 총 4개의 문항이 있고요. 표준어법으로 정확하게 리드백을 해야 합니다. 응답시간 제한시간은 20초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은 Say again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한 번만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Say again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총 시간, 시험을 칠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Say again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운 문제에서는 Say again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요 평가 항목 뭐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 반드시 이제 표준 교신 용어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구되는 지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음과 억양, 속도 이것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음이나 억양 뭐 너무 외국인처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속도도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라고 해서 ATC의 기본 교신 절차, 그리고 표준 교신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괜히 영어를 잘 하신다고 그 쓸데없는 미사 여구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면 아무리 유창성이 좋더라도 오히려 좋지 않은 점수,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TC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지시사항도 정확하게 들어서 하셔야 되고, 리드백이나 히어백 할 때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예제들만 잘 활용하셔도 그 시험 준비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바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시험 문제 예제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첫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단수 정보. 한 가지 상황만 그 리드백을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호텔 리마 123 크로스. 자, 이런 그 픽스 같은 이름은 여기 파라우라고 뭐 읽힐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각각의 알파벳을 포네틱 알파벳으로 그 읽어줍니다. 그래서 파파, 알파, 로미오, 알파, 유니폼 이런 식으로 읽어주거든요. At flight level 230. 그래서 이런 flight level 숫자 같은 거 메모해 놓으시고, 여기서 그 해준 픽스 이름 정확하게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그대로 리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Cross, Papa, Alpha, Romeo, Alpha, Uniform at Flight Level 230 하고 우리 콜사인은 항상 마지막에 호텔 리마 123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응답 요구 사항은 지시사항 전체를 복창하는 거고, 자, 필수 정보는 고도, 속도, 기수, 위치, 그리고 활주로 유도량에 대한 정확한 청해력. 그래서 숫자 같은 거 잘못 그 적어 놓으셨다가 잘못 말씀하시면 반드시 감점 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2, 3, 0인데 실수로 3, 2, 0라고 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correction이라는 용어 쓰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거, 틀렸다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correction 해가지고 고치시면은 괜찮으니까요. 시간도 충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ATC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호텔 리마 123, wind 220 at 10 knots, clear for takeoff, runway 24. 자, 활주로 정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 정보는 뭐 좋은 정보긴 하지만 우리가 리드백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빼주셔야 되는 정보예요. 이거를 리드백 하면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런웨이 숫자는 정확하게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24가 아니고 활주로 이름은 각각으로 읽으셔야 되죠. 24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드백 해답 그 정답을 녹음할 때는 runway 24 cleared for takeoff hotel lima 123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lear for takeoff랑 runway 24랑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느냐?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cleared for takeoff runway 24 hotel lima 123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순서에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대신 우리 콜사인 이름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 ATC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텔 리마 123, caution wake turbulence, runway 32, clear for takeoff. 자, 이것도 단수 정보, 하나의 정보만 복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caution이라는 정보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 리드백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 runway 32. 자, 앞에서는 그 런웨이 정보를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관제사가 이번에는 관제사가 런웨이 정보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활주로 번호 32가 아니고 32 각각을 분리해서 대답해 주셔야 되고 해답을 녹음하실 때는 runway 32 clear for takeoff hotel lima 123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hotel lima 123 clear direct 자, 아틀라스라고 발음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알파 탱고 리마 알파 시에라 각각의 이 포네틱 알파벳을 굉장히 천천히 그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적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웨이포인트 픽스 등은 그 정확히 응답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시험 화면 문에 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노트에다가 또 따로 뭐 메모해 놓으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선택사항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리드백 해주시면 돼요. Clear, direct, alpha, tango, lima, alpha, sierra. Hotel lima, 123.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수 정보를 복창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수 정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리드백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작 엔진 시작을 요청하는 거죠. 자, 호텔 리마 123, start up and push back approved, long push back tail east until abeam gate 3, 4. 자, 뭔가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두개 이상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스타트업과 푸시백이 어프로브 됐다는 정보예요. 뭐 롱 푸시백, 테일 이스트, 어빔, 게이트 3, 4. 이 정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보. 자, 리드백을 해도 괜찮고 뭐안 해도 괜찮은 정보입니다. 여기 테일 이스트 요 부분까지는요. 그다음에 게이트 3, 4이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게이트 넘버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타트업 앤 푸시백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제대로 된 리드백이 아니고 어프루브드까지 꼭 들어가 줘야 되고 예시 답안을 보면 스타트업 앤 푸시백 어프루브드 그다음에 롱 푸시백 테일 이스트 언틸 어빔 요 부분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게이트 3, 4 이 부분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 콜사인 호텔 리마 1, 2, 3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 다음 호텔 리마 1, 2, 3 Backtrack Approved Backtrack Runway 1, 6 Vacate via Delta 2 Backtrack이라는 표현 활주로에서 다시 U턴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U턴 한다는 표현을 이제 관제 용어로 Backtrack이라는 표현 쓰고요. 활주로 16번으로 이제 U턴해서 Vacate, 활주로를 비우라는 표현입니다. Via는 무엇을 통해서 그 유도로 2번 델타 2를 통해서 활주로를 비워라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뺄 내용이 없습니다. 다 리드백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올 때 활주로 넘버 그 다음에 델타 2 이런 그 것들 노트 이제 메모 해놓으시고 리드백 하시면 돼요. 그래서 Backtrack Approved Backtrack Runway 16 Vacate via Delta 2 Hotel Lima 1, 2, 3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제 부가 정보를 포함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번호가 뒤로 갈수록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Hotel Lima 1, 2, 3 Runway Change in Progress to Runway 3, 5 Continue approach and circle north for runway 35. 해서 runway change in progress에 대한 필수 사항만 효율적으로 복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에 보면 runway change to 35, continue approach and circle north for runway 35. Hotel Lima 1, 2,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활주로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짧게만 runway change to 3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ntinue approach and circle north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활주로 넘버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정보 뭐 활주로 chang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템플릿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홀딩 인스트럭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지시사항이 나오냐면 호텔 리마 1, 2, 3 clear to Kilo Oscar Mike Romeo Alpha Hold east on Whiskey 66, 5 mile leg, left turns EFC 0415, anticipate additional 15 minutes terminal delay.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홀딩 인스트럭션 그 딜레이 때문에 홀딩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이 나오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리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가정보 딜레이 인포메이션 부가정보는 제외하고 그 숫자 정보는 듣는 동안 이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hold east 이런 것 꼭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스키 66 이것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5마일짜리 랩턴 그 다음에 EFC 요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additional 뭐 15 minutes terminal delay 요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리드백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예시 답안을 보면 cleared to Kilo Oscar Mike Romeo Alpha hold east on Whiskey 66 5 mile leg left turns EFC 0415 Hotel Lima 1, 2, 3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에 대한 이제
공부 한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해보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는 이미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부분의 문제들도 제가 계속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조금이라도 그 EPTA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부분으로 계속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